반갑습니다. 돌집사 TV입니다. 자, 버스 자격 기출 문제 오랜만이죠. 자,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듣기 편하시게 제가 최대한 발음 정확하게 해서 이제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제한 속도가 80km인 도로에 비가 내리고 있다면 감속해야 하는 속도는 얼마인가? 자, 비가 내리고 있거나 눈이 20mm 미만으로 쌓인 경우에는 우리가 최고 속도에서 20%를 줄입니다. 자, 그래서 80km에 20%는 16km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버스 운전 자격 시험 필기 시험 과목이 아닌 것은? 자, 1번 교통 및 운수 관련 법규, 교통사고 유형이고요. 자, 이건 맞죠. 자, 그리고 2번 자동차 관리 요령, 이것도 맞죠. 3번 안전 운행 요령 맞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겠네요. 물류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 물류 서비스가 아니라 우리는 운송 서비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죠. 자, 다음 문제. 다음 중 버스 운송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시내버스 운송 사업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시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 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여객하는 사업. 자, 맞는 내용이죠. 자, 두 번째도 맞는 내용입니다. 농어촌 버스 운송 사업. 주로 군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 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여객하는 사업. 자, 맞는 내용이죠. 자, 3번도 맞는 내용인데요. 마을버스 운송 사업입니다. 주로 시, 군, 구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다른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자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행 계통을 정한다. 맞는 내용이죠. 자, 그럼 4번이 틀린 내용인데요. 자, 시외버스 운송 사업 되어 있습니다. 운행 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 차관이 정한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자, 국토교통부 차관이라 장관이겠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농어촌 버스 운송사업의 운행 형태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자주 나오는 문제죠. 자, 1번 맞는 내용이네요. 자, 광역급행형, 시내 좌석버스를 사용하고 도시고속도로나 주간선도로를 사용한다. 자, 맞는 내용이고요. 자, 2번이 정답이네요. 틀린 내용입니다. 직행 좌석형인데요. 시내 좌석버스를 사용하여 각 정류소에 정차하되 시도가 넘는 노선을 운행해서는 안 된다. 자, 시도가 넘는 노선을 운행하는 게 직행 좌석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맞는 내용 나머지도 볼게요. 자, 좌석형 맞는 말입니다. 시내 좌석버스를 사용하여 각 정류소에 정차하며 운행. 일반형은 뭐냐? 시내 일반 버스를 주로 사용하여 각 정류소에 정차하며 운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제. 시외버스 운송사업의 운행 형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 먼저 정답부터 볼게요. 정답은 3번입니다. 직행형 되어 있는데요. 시외 직행버스를 사용하고 100km 이내 운행 구간이나 고속도로를 60% 미만 운행하면 중간 정차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중간 정차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 정차를 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을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맞는 내용들도 봐야겠죠. 자, 1번 고속형, 시외 고속버스, 시외 5등 고속버스를 사용하여 100km 이상 거리를 운행하고 60% 이상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것을 우리는 고속형이라고 부른다. 또 고속형은 중간 정차를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여 시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중간 정차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일반형입니다. 시외 일반 버스를 사용하여 각 정류소에 정차하며 운행. 전에도 나왔었던 문제네요. 자, 다음 문제. 어린이 통합버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틀린 것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가 있는 어린이 통합버스가 있을 시 천천히 서행하여 앞지르기 해야 한다. 자, 맞는 말 같지만 이렇게 어린이 통합버스가 있을 때 절대 앞지르기는 해서 안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맞는 내용도 볼까요? 어린이 통합버스를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 후 신고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신고 증명서는 버스 안에 비치해야 한다. 맞는 말이죠. 자, 2번. 승차 정원 9인승 이상의 자동차에 한해 도색, 표지, 보험 가입, 소유 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자, 맞는 말이고요. 3번. 어린이를 여객 대상으로 하는 한정 면허 없이 어린이 통합버스와 비슷한 도색 및 표시를 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 자, 맞는 말이겠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 자동차의 승차 인원은 정원의 몇 %까지 가능한가? 자, 이거는 외워두시면 됩니다. 110%. 정답은 110%입니다.
다음 문제. 긴급 자동차의 지정권자는 정답은 1번. 지방경찰청장이죠. 그래서 경찰청장이 해준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전거 운전자 안전을 위한 자전거 횡단도로의 설치 권자는 마찬가지로 지방경찰청장이다. 아, 이런 짜잘짜잘한 것들은 지방경찰청장이 권한이 있구나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죠. 다음 문제. 다음 중 교통사고의 요인이 아닌 것은 정답은 건물이겠죠. 자, 운전자 차량 도로는 교통사고의 3요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건물은 해당하지 않죠. 자, 다음 문제. 동력 조향 장치의 장점이 아닌 것은, 자, 정답 먼저 볼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기계식에 비해 구조가 단순하고 값이 싸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전혀 반대죠.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고요. 값이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력 조향 장치가 굉장히 좋다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왜? 나머지 내용들 한번 볼게요. 1번. 조향 조작력이 작아도 된다. 그만큼 기능이 좋은 장치라는 거죠. 2번. 조향 조작이 신속하고 경쾌하다. 마찬가지죠. 3번. 앞바퀴가 펑크 났을 때 조향들이 갑자기 꺾이잖아. 위험도가 낮다. 자, 이렇게 좋은 기능들이 많은데 구조가 단순하고 값이 쌀 리가 없겠죠. 자, 다음 문제. 조향 장치 중 핸들이 무거운 원인이 아닌 것은, 자, 요거는 외워주시면 됩니다. 핸들이 무거운 원인은 먼저 타이어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타이어의 공기압 부족, 맞는 말이고요. 2번, 조향 기어의 톱니바퀴 마모,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리고 앞바퀴 정렬 상태가 불량하면 핸들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겠는데요. 조향 기어 박스는 오일이 많은 경우가 아니라 너무 현저하게 적은 경우에 핸들이 무거울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휠 얼라인먼트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 것은 우리 휠 얼라인먼트 굉장히 조향 장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죠. 정답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필요한 시기가 아닌 것은 4번. 타이어에 진동이 없는 경우죠. 타이어에 진동이 없다면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굳이 교환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럼 휠 얼라인먼트는 언제 교체를 해줘야 되냐? 1번. 자동차 하체가 충격을 받았거나 사고가 발생했다 하는 경우 교체해줘야겠죠. 2번, 타이어를 교환한 경우, 자, 웬만하면 같이 교체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3번, 핸들의 중심이 어긋난 경우, 이럴 때휠 얼라인먼트를 교체해줘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휠 얼라인먼트의 역할 연결이 잘못된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우리 휠 얼라인먼트에는 캐스터, 그리고 캠버, 그리고 킹핀 경사각, 그리고 토인, 이렇게 어벤져스 네 친구가 존재를 하는데요. 자, 한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캐스터 작용, 조향 핸들의 조작을 확실하게 하고 안정성을 준다. 자, 이게 캐스터 작용 맞는 말이고요. 자, 2번 캐스터와 조향축 경사각, 킹핀 경사각입니다. 이게 킹핀 경사각에 작용했을 땐 조향 핸들의 보건성을 부여한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3번 캠버와 조향축 경사각이 작용했을 때는 조향 핸들의 조작을 가볍게 한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겠죠? 자, 4번 보겠습니다. 토인의 작용, 타이어 마매를 최대로 한다. 자, 이게 틀린 내용이겠죠? 타이어 마매를 최소로 해주고, 이 토인 같은 경우 앞바퀴 정렬을 잘 시켜준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까지. 그래서 토인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토 아웃은 반대 용어고요. 토인은 좋은 거, 토 아웃은 안 좋은 거. 이런 뉘앙스를 꼭 잡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문제. 사고율이 평균 이하인 고속도로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자, 1번부터 볼까요? 도로변에 연석이 없다. 자, 요거 사고율이 많이 안날수 있겠죠? 2번, 선형이 비교적 직선이다. 곡선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3번, 갓길이 넓게 포장되어 있다. 자, 그러면은 대피하기가 쉽겠죠? 정답은 4번이네요. 램프가 넓고, 램프가 넓은 것까지 좋은데, 왼편에 접속된다고 틀렸죠? 왼편이 아니라, 오른편에 접속되어야겠죠. 우리 자동차, 빠른 자동차일수록 왼쪽으로 달린다라는 개념 잡고 계시면 문제 쉽게 풀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앞지르기를 할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부터 보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앞차가 앞지르기를 하고 있는데 자차도 앞지르기를 시도할 수 있다. 자, 시도는 할수 있겠으나 그렇게 하면 굉장히 위험한 경주가 되겠죠. 자, 그럼 앞지르기는 어떻게 하냐? 자, 앞차의 오른쪽으로 앞지르기 하지 않고 어디로 하죠? 왼쪽으로 하죠. 왼쪽으로 할때 왼쪽 비상등을 켜주는 게 사실은 비상등이 아니라 왼쪽 깜빡이를 켜주는 게 사실은 정석입니다. 2번 점선의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 하는 때에는 대향차에 움직임을 주시한다. 자, 이렇게 우리가 왕복 1차로 도로의 왕복 2차로죠. 왕복 2차로 도로인 경우에는 우리가 가끔 중앙선을 넘어서 앞지르기가 가능하죠. 이럴 때 대향차의 움직임을 당연히 주셔야겠죠.
3번, 앞지르기에 필요한 속도가 그 도로의 최대 속도 범위 이내일 때 앞지르기 시도한다. 자, 마찬가지 앞지르기도 과속해서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중 도주사고 적용 사례가 아닌 것은? 자, 문제 풀기 전에 도주사고 중요한 두개 말씀드릴게요. 자, 후속 조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후속 조치와 연락처를 남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요거 가지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차량과의 충돌사고를 알면서 그대로 갔어요. 요거 도주사고 뺑소니 맞죠? 2번, 가해자 및 피해자의 일행 또는 경찰관이 환자를 후송 조치하는 것을 보고 연락처를 주고 가버린 경우, 자, 요거는 애매해 보이지만 이 후속 조치를 제3자가 해도 된다라는 내용을 알고 계신다면 풀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3자 혹은 본인이 후송 조치를 했고요. 연락처도 남겼죠? 이런 경우에는 도주사고로 볼수 없겠죠. 자, 3번도 볼게요. 피해자가 사고 즉시 일어나 걸어가는 것을 보고 구호 조치 없이 그대로 가버린 경우, 자, 이런 경우에도 도주사고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피해 도주사고로 가장 많은 사례니까 봐두시고요. 4번. 사고 후 의식이 회복된 운전자가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자, 의식이 있다고 해서 구호 조치를 안 하면 안 되겠죠? 자, 이것도 후속 조치에 대한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중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 정답 먼저 보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라고 봤을 때 취소 처분이 아니죠. 음주 운전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바로 정지부터 시작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럼 취소는 언제 받냐?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거나 구호조치를 안 했을 때, 도주사고인 경우인 거죠. 2번,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행하여 구속되었을 때 취소가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중 교통사고 발생 시 도주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우리 아까 봤었는데 한번더 확실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상 사실을 인식하고 가버린 경우, 이거 도주사고 맞죠? 2번, 피해자에게 가해자 연락처를 건네주고 헤어진 경우, 자, 여기서 암묵적인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 연락처를 받았다라는 건 의식이 있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2번이 도주사고로 볼 수는 없고요.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질이 좋은 문제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렇게 뉘앙스를 잡으시라고 제가 좀 넣어봤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사고 현장에 있었어도 사고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 진술, 신고한 경우도 마찬가지 도주사고로 본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4번, 피해자를 병원까지만 후송하고 계속 치료받을 수 없는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자, 여기서 후속 조치의 범위가 나오죠. 자, 피해자의 보호도 같이, 보호자 역할도 해줘야 되는 것이 후속 조치다라고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봄철 교통사고의 특성으로 틀린 것은 보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땅이 녹아 지반이 약해지는 해빙기다. 그렇죠. 겨울 다음 계절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2번. 어린이 관련 교통사고가 겨울에 비해 많이 발생한다. 왜 그럴까요? 계약 시즌이죠. 자,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3번. 돌발적인 낙천 후 본격적인 무더위에 의해 운전자들이 쉽게 피로해지며 주의 집중력이 어려진다. 요거는, 아유, 여름이네요. 그죠?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4번도 볼게요. 바람과 황사 현상에 의한 시야장애도 종종 사고 원인으로 작용한다. 요거 봄 얘기 맞죠? 그래서 우리 계절별 교통사고 문제가 나왔을 때는 침착하게 그 계절의 특성을 고민해 보시면 충분히 풀수 있으니까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되겠죠. 다음 문제. 비가 자주 오거나 습도가 높은 날 오랜 주차로 인해 브레이크 드럼에 녹이 발생하여 브레이크가 예민해지는 현상은? 정답은 3번입니다. 모닝 록이라고 하죠. 자, 우리 아침 모닝이죠. 아침에 습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녹이 낀 겁니다. 그래서 록이 꼈어요. 그래서 모닝 록. 아, 습기 많을 때 녹이 낀 것이 모닝 록이다라고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농어촌 도로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면도, 이도, 농도, 사도 있는데 정답은 4번이죠. 사도. 우리 사, 한자 사사로울 사 써서 우리 사도 개인적으로 쓰기 위해 만든 도로다. 그래서 이거는 농어촌 도로에 해당하지 않겠죠. 다음 문제. 차량 신호등 중 황색의 등화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정답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아, 3번이죠. 자, 차마의 일부라도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에는 그곳에서 정지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교차로에 우리가 이미 진입을 했어요. 근데 황색이죠. 그때 멈추면 더큰 사고 날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히 빠르게 진입해야
통과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은 간단한 거라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다음 문제. 교통 안전 표지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4번이죠. 자, 교통 안전 표지 종류, 주의 표지, 규제 표지, 지시 표지 일단 3개 있고요. 도로 안내 표지는 해당하지 않는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자전거나 우마 또는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차로로 맞은 것은? 자, 자전거 굉장히 작아요. 우마, 뭐 소, 마차, 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자동차예요. 자, 그래서 굉장히 작거나 굉장히 크고 위험한 친구들은 우리 가장 끝차로로 달린다라는 개념 알고 계시면 충분히 풀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죠. 그래서 봤을 때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가장 오른쪽 가장자리 차로로 달리는 게 맞겠죠. 자, 다음 문제. 황색 주의 신호의 기본 시간으로 오른 것은? 자, 이거 노래에도 나오죠. 기본 3초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큰 교차로의 경우에는 연장될 수 있습니다. 최대 6초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거 그냥 한번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문제. 중대 법규 위반 사고 중 중앙선 침범이 적용되는 사례는? 자, 정답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커브길 과속 운행으로 중앙선을 침범했어요. 자, 이거는 명실상부 중앙선 침범이 맞죠? 자, 근데 1번, 2번, 3번 보시면은 뉘앙스가 다릅니다. 1번, 뒤차의 추돌로 앞차가 밀리면서 중앙선을 침범했어요. 자, 내 의사와는 상관이 없죠? 자, 2번, 횡단보도에서의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자, 이거는 횡단보도 사고죠? 자, 3번, 내리막길 주행 중 브레이크 파열 및 정비 불량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입니다. 자, 이것도 뭐내 잘못이긴 하지만 내 의도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중앙선 침범은 불가항력적이었다. 남 때문에 내가 중앙선을 넘어버린 상황이다. 그런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동차 말소 등록 신청할 사유가 발생 날부터 며칠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가? 정답은 자, 4번입니다. 자, 요런 문제 외워주시면 좋겠지만 최대한 찍어서 맞출 확률을 좀 높여드리고자 하면은 보통 이런 문제는 30일, 1개월, 그리고 1년 이런 것들이 정답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혹시 정말 모르겠다 싶으실 때 이렇게 찍어 보시면은 그래도 정답 확률이 조금 올라간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추가로 여기서 자동차 재검사는 무조건 10일이다. 재검사 10일이라는 거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자동차 소유권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 승인권자는 자, 튜닝의 승인권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문제.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과 배출가스 정밀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다른 자동차의 경우 종합검사를 받아야 할 날은? 자, 쉽게 말해서 종합검사 그러면 언제 받아야 되냐 이거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둘 중, 이두 검사 중 처음으로 도래하는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에 받으면 된다.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도로법에서 정한 도로의 부속물에 해당한 것은? 자, 부속물 개념 잡아보시라고 제가 문제를 넣었고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부속물이라고 해서 그냥 간단해 보이는데 검문소입니다. 화물 적재량 측정을 위한 과적 차량 검문소. 이런 것들이 이제 부속물에 들어간다라는 뉘앙스 잡아보시라고 제가 넣어봤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속이란 규정된 법정 속도와 지정 속도를 몇 킬로 초과한 경우를 말하는가? 자, 과속 우리 20km죠. 자, 간단하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2번이네요. 다음 문제. 음주운전 사고의 성립 요건에 대한 것중 틀린 것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정답 2번 정답부터 볼게요. 자, 장소적 요건입니다. 자, 음주저 운전이 일어나기에 올바른 장소였냐.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요. 자,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동시에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런 경우 형사처벌만 받습니다. 자, 물론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을 해도 음주운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경우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장소 요건. 도로나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해서 공개된 장소. 사실 모든 장소죠. 그래서 이런 장소에서 음주운전 걸렸다. 그러면은 장소 요건에 해당한다라고 본다라는 겁니다. 3번도 볼게요. 피해자적 요건입니다. 음주운전 자동차에 충돌되어 인적사고를 입은 사람이 피해자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음주운전 자동차에 충돌 안된 사람은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요건에 안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 당연한 얘기인데, 자, 앞에 굉장히 어렵게 보이는 거예요.
4번 운전자의 과실. 음주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일정 거리 운행한 운전자가 음주운전 사고에 운전자 과실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술안 마시면 당연히 음주운전이 아니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한 문제 더 보겠습니다. 보도 침범 사고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자, 우리 장소적 요건, 피해자적 요건, 이런 거 내용 살펴봤었습니다. 정답은 2번 되겠죠? 자, 피해자적 요건인데요. 자전거, 이륜차를 타고 가던 중 보도 침범 통행 차량에 충돌된 경우는, 자, 피해자라고 볼수 없습니다. 왜? 우리 보도 침범을, 일단 자전거랑 이륜차도 했죠? 자전거랑 이륜차도 도로로 다녀야 되는데, 보도 침범한 차량을 보도 침범한 차량이 또 쳤다. 그러면은 피해자적 요건. 둘다 피해자가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도 침범 사고로는 볼수 없다라고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뉘앙스를 잡으셨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외우지 않아도 이해를 하면은 풀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뭐 자주 나오는 내용들 제가 한번 집어봤고요. 이 영상뿐만 아니라도 이제 두 번째 영상도 같이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거고요. 그두 가지 영상뿐만 아니라 제가 올려둔 영상까지 같이 보시기를 꼭 추천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어서 버스 기출시험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노인보호구역에서 자동차에 싣고 가던 화물이 떨어져 노인을 다치게 하여 이주 진단의 상해를 입은 경우 운전자의 처벌로 가장 많은 것은? 자, 지금 낙하물 사고가 있다라는 거죠. 자, 낙하물 사고 우리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죠. 그래서 정답 보시면은, 자,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된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런 중요한 문제들은 이제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죠. 다음 문제. 도로관리청이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차량의 높이에 대한 제한 기준은? 자, 정답은 3번이죠. 4m 초과입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 4.2m로 제시될 수도 있는데, 4.2m 경우에는 안전하다고 고지를 받은 경우에만 4.2m까지 가능하다라는 거 추가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을 무엇이라는가? 자, 입자상 물질이라는 것은 고체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정답 보시면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먼지는 정확히는 우리 고체죠. 자, 그래서 먼지 개념 한번 잡아주시고요. 다음 문제. 운전자 요인에 의한 교통사고 중 어느 과정의 결함에 의한 사고가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은가? 자, 1번 보겠습니다. 인지 과정의 결함이다. 정답은 1번이죠. 즉, 무슨 말이냐? 사람의 실수죠. 가장 큰 사람의 실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을 했다라는 것의 첫 번째 단초가 되는 것이 인지 과정이다. 그래서 이게 가장 사고가 많은 것이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란돌트 고리지표의 색상으로 맞는 것은? 자, 정답은 3번입니다. 흰 바탕에 검정색. 흰 바탕에 검정색이 란돌트 고리지표다. 이거 간단하게 암기해 주시고요. 다음 문제. 전방에 있는 대상물까지의 거리를 목측하는 것과 그 기능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목측, 우리 눈으로 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어렵게 말하면 심경각과 심시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쉽게 생각해서 그냥 뭐 시야, 주변 시력 이렇게 2번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심경각과 심시력 개념만 잘 잡아두시면은 요 얘기가 아닌 친구들이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충분히 풀어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 문제. 교통사고를 당했을 당시에 보행자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우리 1번부터 볼게요. 인지결함. 자, 아까 우리 인지결함 있었죠? 판단착오도 있었습니다. 동작착오도 있었죠. 자, 4번 시력착오인데, 자, 안타깝게도 시력착오는 없습니다. 시력착오란 말 자체가 없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공영재의 장점이 아닌 것이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자, 책임의식 증가 및 생산성 향상되어 있는데, 이 공영재의 단점이죠. 자, 공영재의 단점은 뭐냐? 책임의식이 많이 줄게 됩니다.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공산당을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똑같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는 일은 똑같은데, 뭐, 일을 더 열심히 한다고 해서 돈을 더 받는 건 아니다. 그러면은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공영재의 단점이라 볼수 있겠고요. 자, 그럼 공영재의 장점은 뭐냐? 비수행 노선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가능하다는 거죠. 나라에서 운영하는 거다라고 하기 때문에 돈이 안 되는 노선이라도 운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되고요.
연계, 환승, 전기권 등 효율적 운영이 되고 있죠. 그리고 종합적 도시교통계획 차원의 운행 서비스가 가능하다. 나라에서 관리하기 때문이죠. 자, 그럼 요번에 민영제의 단점이 아닌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수준 높은 버스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자, 요거는 민영제의 장점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근데 또 요게 사실은 말이 안될 수도 있어요. 수준 높은 서비스가 되려면은 그만큼 가격도 올라야겠죠? 그래서 우리 이게 마냥 좋다라고는 할순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민영제의 단점이라고 볼순 없다. 민영제는 수준 높은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럼 나머지 내용도 보겠습니다. 자, 노선의 사유화로 인해 노선의 개편이 쉽지 않습니다. 자, 민영제의 특징이 맞고요. 비수익 노선의 운행 서비스 공급에 애로가 있습니다. 자, 돈이 안 되는 건안 한다라는 거죠. 회사에서 사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자, 그리고 3번, 과도한 버스 운임 상승이 될 수가 있겠죠. 자, 하지만 그로 인해 높은 수준의 버스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거는 단점이라고는 볼수 어렵다는 거죠. 자, 다음 문제. 준공영제의 특징이 아닌 것은, 자, 민영제 플러스 공영제의 특징이 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특징이 아닌 것 먼저 보면은 4번입니다. 버스 노선, 요금 조정, 버스 운행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입하지 않는다. 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민공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요런 버스 노선, 요금 조정, 버스 운행 관리는 지방자치단체, 정부죠. 공영제의 성격을 가진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공영제의 특징은 운영은 민간에서 이루어지고요. 공동 영역에서 관리를 함께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표준 운송 원가를 정해놓고 이로 하여금 경영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로 준공영제의 특징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자, 이거 경각심을 위해서 시험 문제에 간간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우리나라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자동 변속기의 장점이 아닌 것은, 자, 정답 먼저 보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자, 우리 전 영상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자동 변속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 구조가 단순하고 가격이 싸다. 이렇게 나왔을 때는 정답이 될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아, 굉장히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봤을 때는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이 비싸다. 이렇게 떠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 변속기 장점 나머지도 보면은요. 1번, 기어 변속이 자동으로 이루어져 운전이 편리하다. 좋은 기능이죠. 2번, 발진의 감속, 가속이죠. 원활하여 승차감이 좋다. 3번, 유체가 댐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충격이나 진동이 좋다. 즉, 이렇게 좋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구조가 단순하고 가격이 쌀수 있을까요? 한번 고민해봐도 문제를 풀수 있겠죠. 다음 문제. 자동차 관리 요령 중 외장 손실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은, 자, 외장 손실 말 그대로 겉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문제 충분히 읽어보면 풀수 있습니다. 4번 볼까요? 실내 등을 청소할 때에는 실내 등이 꺼져 있는지 확인하여 화상이나 전기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한다. 자, 말 그대로죠. 실내 등이 어디 있죠? 실내에 있죠. 그래서 실내라고 하는 것이 내장 손실의 한 가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1번 볼까요? 표면에 녹이나 부식 방지. 표면, 외장이죠. 차체에 먼지나 오물을 닦는다. 외장이죠. 합성 수지 부품이 더러워진 경우 브러쉬나 수세미 대신 부드러운 브러쉬나 스펀지를 사용해 닦아낸다. 요 3번이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겠는데, 3번도 이제 외장이라는 거 그냥 잡아다 주시면 충분히 풀수 있겠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튜브리스 타이어 특징이 아닌 것은, 말 그대로 우리 타이어 안에 있는 튜브가 없다라는 거죠. 정답 보시면 4번입니다. 유리 조각 등에 의해 손상돼도 쉽게 수리할 수 있다. 자, 튜브리스 타이어는 유리 이런 것들에 손상되면 복구하기가 거의 어렵다. 거의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튜브리스 타이어 특징은 뭐냐? 자, 튜브 타이어에 비해 공기압을 유지하는 성능이 좋고요. 튜브 몰림 등 튜브로 인한 고장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림, 철제죠? 림이 변형되면 타이어와의 밀착이 불량하여 공기가 셀 수도 있다라는 특징이 가지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레디얼 타이어의 특징이 아닌 것은이라는 문제가 나왔네요.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 잘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라는 것은 자동차마다 다르지만 150km의 전후에서 속도가 발생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래서 차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 타이어의 떨림으로 인해 차가 흔들리는 것이다. 그래서 효율적이지 않은 비효율적인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레디얼 타이어라는 것은 우리가 스탠딩 웨이브의 현상을
벗어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스탠디 웨이브 현상이 잘안 일어나게 해준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레디얼 타이어 특징은 접지 면적이 크고요, 타이어 수명이 길고요, 저속으로 주행할 때는 조향 핸들이 다소 무거울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고속도로에서 고속 주행 시 주변의 경관이 흐르는 선과 같이 보는 현상은 뭔가 슉슉 빨리 지나는 그런 느낌 있죠? 자, 요거를 우리는 유체 자극 현상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 운전자가 자동차를 정지하여야 할 상황임을 지각하고 브레이크 페달로 발을 옮겨 브레이크가 작동을 시작하는 순간까지의 시간과 그때 자동차가 진행한 거리에 대한 각각의 명칭은, 자, 요 시험 문제 개념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앞에 장애물이 있어요. 그래서 장애물이 있다 라고 지각을 했죠. 브레이크를 밟아야겠어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작동을 하겠죠. 자, 그럼 브레이크 밟았다고 바로 멈추진 않죠. 이렇게 스스스 멈추다가 완전 정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각과 작동 사이의 관계를, 정지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공주라고 하고요. 그 브레이크가 작동된 순간부터 완전 정지할 때까지를 제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총 공주 플러스 제동이 되면은 정지가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요 지각한 순간과 브레이크 작동이 시작된 사이를 공주 시간 혹은 진행한 거리를 공주 거리라고 하고요. 작동한 순간부터 완전 정지되는 데까지를 제동 시간, 간 거리는 제동 거리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걸 합친 것이 정지 거리, 정지 시간이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공주 시간, 공주 거리가 된다라는 개념 잘 잡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자동차의 배출가스 색으로 구분할 수 있는 엔진의 건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청색은 엔진소의 극소량의 엔진오일이 실린더 위로 올라와 완전 연소된 경우이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 지금 백색입니다. 요거는 흰색 얘기를 하고 있어요. 4번 보시면 백색은 엔진 안에서 다량의 엔진오일이 실린더 위로 올라와 연소되는 경우다. 자, 소량이든 다량이든 상관없이 엔진오일이 실린더 위로 올라오면은 배출가스가 흰색이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청색과 무색은 정상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2번 볼게요. 자, 검은색은 농후한 혼합가스가 들어가 불완전 연소되는 경우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요 청색, 무색은 정상, 검은색은 불완전 연소, 백색은 엔진오일이 실린더 위로 올라와서 연소되는 경우. 이렇게 해서 정리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교통카드 시스템의 효과가 아닌 것은, 자, 정답은 3번이죠. 운영자 측면에서 운송 수익금 관리가 어렵다. 전혀 그렇지 않죠. 데이터가 전산, 데이터 통계가 들어오기 때문에 얼마나 수익이 벌었는지 그런 걸 관리가 오히려 훨씬 더 쉽겠죠. 현금보다 더 훨씬 쉽겠죠. 자, 나머지는 간단한 문제라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기럿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기럿계 이렇게 말하니까 좀 어려 보이는데 우리 고속도로의 갓길이랑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정답 보시면 3번이죠. 기럿계가 토사나 자갈, 잔디로 되어 있는 경우보다 포장된 노멸일 때더 불안정하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기럿계가 갓길이구나, 이것만 알고 계셔도 사실 이런 문제는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방울 울타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거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정답 바로 보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자,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방울 울타리는 정확히는 사고 방지가 아니라 유형 변경이라는 걸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방울 울타리가 있음으로 하여서 자동차가 이렇게 중앙선을 침범할 거를 간단한 충돌 사고로 바뀌어주는 거죠. 자, 대형차랑 만일에 부딪혔으면은 이게 큰 사고로 이뤄질 뻔한 것을 간단한 접촉 사고로, 사고의 유형을 바뀌어주는 것이 방어 울타리의 가장 큰 역할이다라는 거. 그리고 추가로 뭐 횡단 방지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교통사고 방지가 아니라 유형, 사고를 나지만 사고를 더 작은 사고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중 틀린 것은 보겠습니다. 자, 1번. 단일 운임제. 이용 거리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설정된 요금 부과. 자, 요게 단일 운임제 설명이 맞고요. 2번. 구역 운임제. 자, 운행 구간을 몇개 구역으로 나누어 구역별로 요금을 설정하고 동일 구역 내에서는 균일하게 부과한다. 자, 이름 안에 답이 있죠? 자,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3번. 거리 운임 요율제. 자, 거리 운임 요율에 운행 거리를 곱해 산정합니다. 자, 이거 그대로 외워주시면 돼요. 맞는 말입니다. 거리 운임 요율제는 거리 운임 요율에 운행 거리를 곱한다.
자, 그럼 정답은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는데요. 거리 체감제입니다. 이용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단위당 운임이 높아진다. 자, 요게 틀린 말이죠. 만일에 내가 10km를 갑니다. 자, 그럼 여긴 1000원이에요. 자, 근데 20km를 가면은 2000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멀리 가니까 오히려 900원으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km당 단위당 운임 요금이 더 낮아지는 것이 거리 체감제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물류 관리의 기본 원칙 중 3S, 1L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3S가 아닌 것은? 자, 3S, 스피드. 스피드 빠르게, 그리고 세이프, 안전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슈얼이고요. 1L은 로우입니다. 원가, 가격을 낮추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정답은 그래서 4번. 공급망이라는 단어는 포함되어 있지 않죠. 자, 다음 문제. 고객이 거래를 중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 지금 보니까 전부 다 고객이 거래를 중단할 만한 내용이죠. 자, 그런데 종업원의 불친절 때문에 거래를 안 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라고 합니다. 요거 알아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ABS의 특징이 아닌 것은? 자, ABS 우리 제동장치죠? 자, 제동장치라는 걸 알고 계신다면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자, ABS의 가장 큰 특징, 2번이죠. 앞바퀴의 고착으로 인해 조향 능실이 상실된다. 그렇지 않죠? 앞바퀴가 브레이크를 밟는데도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ABS의 가장 큰 특징이다. 그래서 이번 내용이 전혀 틀려 먹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죠? 그럼 ABS는 뭐냐? 바퀴에 미끄러짐이 없는 효과가 있고요. 자동차의 방향, 조정 성능을 돕고 노면의 상태가 불량하거나 변해도 제동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노선버스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사항이 아닌 것은?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버스의 앞바퀴는 재생한 타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자, 당연히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사용을 안 하고 새 거를 쓰는 게더 안전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을 때는 천천히 읽어보시고, 맞는 말인지 아닌지, 객관적으로 내가 한번 고민을 해본다면, 문제를 충분히 추론해서 풀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 문제. 시외버스 운송사업자가 운임을 받을 때 발행할 승차권 양식에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자, 시외버스죠? 우리 일반 버스는 시외버스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우리 시외버스 승차권 양식에는 사업자 명칭이 있어야 되겠고요. 얼마인지, 운임액이 있을 거고요. 언제까지 사용 가능한지, 사용 기간이 포함된다라는 거. 요거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이용 거리와 상관없이 일정한 요금을 부과하는 요금 체계는? 자, 우리 아까 문제에서 봤었죠? 이거 뭐였죠? 자, 단일 운임제 얘기를 하고 있었죠. 자, 다음 문제. 도심과 외곽을, 오타가 있네요. 자, 외곽을 잇는 주요 간선도로에 버스 전용 차로를 설치하여 급행버스를 운행하는 대중교통 시스템은? 자, 급행버스를 운용하고 주요 간선도로에 버스 전용 차로를 설치합니다. 이거는 뭐다? 3번이다. 간선 급행버스다. 간선도로에 간선 급행버스를 운행하죠. 그래서 간선 급행버스다. 이런 거 문제 잘 읽어보시면 풀수 있습니다. 모른다고 막 찍지 마세요. 자, 다음 문제. 버스 운행관리 시스템 BMS의 주요 기능이 아닌 것은? 정답은 4번이에요. 자, 이 버스 운행관리 시스템의 핵심 내용은 회사가 좋다라는 겁니다. 회사가 필요한 정보들을 얻는 게 버스 운행관리 시스템 BMS예요. 그래서 실시간 운행 상태나 전자지도로 이용해서 이 버스가 실시간 어떻게 다니고 있는지, 그리고 버스 운행이나 통계 관리를 할수 있는 회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을 알려주는 것이 버스 운행 관리 시스템의 핵심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충분히 문제 풀수 있습니다. 요 뉘앙스를 알아두시면 문제 추론해서 푸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버스 정보 시스템, 버정시, BIS죠. 버스 정보 시스템 운영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자, 우리 아까 BMS는 회사가 좋은 거라 그랬죠. 이 BIS는 우리 고객, 승객들이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보시면요. 버스 운행 관리나 이력 관리, 버스 운행 정보를 제공한다. 자, 이건 고객으로서 전혀 우리가 필요하지 않죠. 운행 관리나 이력 관리는 관심이 없죠. 버스 운행 정보 정도는 뭐 알면 좋겠지만요. 그래서 우리 BMS는 회사, BIS는 고객, 승객이 필요한 정보들을 준다.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은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 뉘앙스 잘 잡아두셔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버스 운행 차로를 설치하기 좋지 않은 곳은? 자, 이런 문제는 천천히 읽어보시면 돼요. 자, 3번 볼까요? 승차 인원이 다수인 승용차가 많은 구간. 자, 승용차가 많다라는 걸 아는데 거기 버스 운행 차로를 설치하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효율이 더 떨어진다라고 볼수 있겠죠. 도시 발전 계획을 봐서는 안 좋다라는 거죠. 자, 뭐 1번 전용차로 설치하고자 하는 구간이 교통량이 심한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버스 운행차로 하는 게 고객들이 더 좋겠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천천히 읽어보면 충분히 풀수 있으니까 시간을 가지고 마음적 여유를 가지고 꼭 읽는 연습을 해보시기 좋은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로변 버스 전용차로 특징이 아닌 것은 가로변 버스 전용차로 말 그대로 가로변으로 다니는 버스 전용차로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정답 보시면 4번이죠. 자, 과연 시행 효과가 가장 좋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수 있을까요? 가로변 버스 전용차로 있다 보면은 사실 사고도 많이 납니다. 그리고 가로변에 있는 점포 상인들 때문에 또 불편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가로변 버스 전용차로가 뭐 시행 효과가 가장 좋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대신 적은 비용으로 운행이 가능하고 기존 가로막 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죠. 그대로 버스 전용차로 파란색 선만 그으니까 금방 운행 실행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종일 출퇴근 시간대 등이 설정되어 있다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 버스 차로의 단점이 아닌 것은, 자, 요거는 한번 천천히 읽어봐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번, 대중교통 이용자가 감소한다. 그렇지 않죠? 자, 저 어렸을 때 중앙차로 나왔는데 대중교통 이용자가 훨씬 더 늘었죠? 자, 다 바로 나왔네요. 이건 단점이 아니죠? 자, 2번도 한번 볼게요. 여러 가지 안전시설 등 설치 유지비가 증가한다. 요거는 맞는 말이겠죠. 설치하는데 돈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3번, 승차, 하차 증조로 가기 위한 보행자의 거리가 증가한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걸어가는 거리는 물리적으로 증가를 했겠죠. 자, 4번, 전용차로에서 우회전하는 버스와 좌회전하는 차량 사이에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자, 요거는 우리가 뭐, 버스를 타다 보면은 다 같이 좌회전하는 이렇게 조금 나눠서 지금 잘 운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 관리는 잘 하고 있다. 하지만 필요한 거는 어쨌든 중앙버스차로의 단점이라고는 볼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좀 중요한 내용들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70문제 살펴봤는데, 자, 이 영상뿐만 아니라 제가 올려둔 영상까지 같이 보시는 게 합격 확률이 더 올라간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